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에 있는 폐수처리장에서 황산가스가 누출됐습니다. 황산이 대기 중으로 퍼지면서 붉은 연기가 올라와 인근 공장 근로자들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황색을 띤 연기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연기는 걷잡을 수 없이 대기 중으로 퍼져나갑니다. 황산가스가 누출된 건 오늘 아침 8시 46분쯤. 저장 탱크에 황산을 주입한 직후 탱크 내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학 반응이 발생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황산 자체는 원래 전기가 안 나는데 그래서 이상 반응으로 해서 발생했을 거다라고 저희도 추정 중이거든요. 황산은 이렇게 흉이 안 나요, 원래. 황산은 접촉할 경우 눈과 피부에 심한 손상을 일으키고 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 화학 물질입니다. 황산가스가 유출되자 인근 공장 근로자 등 총 23명이 인근 대피소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긴급 대피한 것 외에 다행히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누출된 양은 약 1톤에서 2톤 정도로 추정됩니다.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90여 명과 장비 35대 등을 투입했으며 탱크의 주요 밸브를 잠그면서 40분 만인 오전 9시 30분쯤 누출은 멈췄습니다. 누출량은 탱크가 115톤 정도 되는 탱크인데요. 거기 안에 63톤 정도 황산이 있었는데 그중에 일부 누출됐습니다. 금일 조치사항으로는 사업장 내 황산 증기 측정한 바 특이사항은 없었고요. 지금 방호병 내에 있는 황산은 회수 및 중화 처리 중에 있고요. 이른 아침 일을 시작하려던 인근 공장 근로자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위험한 물질이 바로 옆에 있다는 거는 생각을 하고 살지만 막상 누출이 됐다 하면은 나는 사실 사무실이 바로 한 4, 500m 뒤에 있으니까 내가 만약 이쪽에 살았더라면 어떻겠노. 대구지방환경청은 비가 내리면서 황산가스가 공기 중 외에 사업장 외부로는 더 이상 나가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방과 경찰 등 유관 기관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합동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